네,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중요한 시간 하우머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재 팀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전해주실 건가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점점 기억이.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면 청약 통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한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릴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잠시 잊었던 청약 통장이라고 주제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뭔가 수식어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잠시 네. 잊었던 이거 뭔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휴 뭐 이제 내 집 마련 뭐 귀찮다 뭐 이런 마인드들이 많이 형성이 되셨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아마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8월 28일 날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다시 이제 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시고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지난 8월 말 기준을 보니까 이제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1,605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총 인구의 31.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라고 하고요. 이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 3명 중에 1명은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청약 통장이 내 집 마련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이렇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있지 않다라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청약 통장을 이제 필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3분의 1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나눠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약 통장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아는 것만큼 이제 돈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 통장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들춰보셔야 될 점이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좀 몇 가지 좀 구분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뭐 토지공사와 같은 이제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었고 네. 또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청약 예금이나 뭐 부금, 청약 부금 이런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청약을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바뀌었죠. 2009년 5월에 이제 아주 그 좋은 금융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뭐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처럼 어떤 가입 조건이라든가 가입 제한들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통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자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아요.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요즘은 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공제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역할들이 되게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덜하다는 것. 예. 마치 우리 태진 씨처럼. 네네. 그래서 많아요, 이분. 네. 네, 그래서 정말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좀 현미경 보듯이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청약 통장 있고 아무래도 재테크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는 네. 않다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좀 초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가입 조건에 이제 제한이 없어진 게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죠. 과거에는 이제 뭐 미성년자면 안 되고 뭐 주택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풀렸고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계좌씩 예, 가입할 수가 있고요. 연령 제한 없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6개 은행이 지금 이런 그 청약 종합 저축 상품을 이제 그 판매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기업, 농협은행 등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2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큰 부담 없이 청약 통장을 만드실 수 있는 좋은 금융 상품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차등해서 그렇죠. 뭐 예, 네. 당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통장 만들어 놓은 거에 다 좋은데 일단 네.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제한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아파트 그 입주 공고 모집일을 냈을 때 네. 그 해당 그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라든가 뭐 인근 지역에서 좀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좀 조건이 붙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럴 경우에 만 20세 이상이 이제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입 통장에 가입하는 거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약을 그 넣는 것은 만 20세 이상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좀 가입 기간이 최소한 이제 24회차까지는 꼭 납입을 하셔야 네. 서울 지역 같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당첨권이 보통 이제 1순위라고 하잖아요. 네. 1순위 들기 위해서는 가입 금액과 납입 금 기준을 지역별로 이제 다르게 측정하니까 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원주택 뭐 공공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서부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수도권 외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입 후 6개월서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아마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격 요건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 예치 금액의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고요? 네. 그 예치 금액이 또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의아해 하실 텐데요. 네. 일단은 그 아까 당첨 순위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통장 안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또 어느 평수에 어느 지역에 내가 이렇게 1순위권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좀 주어진다는 건데요. 이제 그 기준을 보니까 이제 민원주택의 경우에서 이제 서울, 부산, 대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85제곱미터 이하는 통장 안에 300만 원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2만 원씩 24억이 되면 48만 원이잖아요. 그럼 48만 원 통장에 예치돼 있으면 청약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85m를 초과하고 102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600만 원이고요. 102제곱미터 초과하고 13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이제 1000만 원이 통장 안에 예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의 경우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회는 최소한 납입된 횟수가 제한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그 외 지역, 그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6회를 꼭 납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예전에 이제 청약통장 이자는 거의 좀 그냥 보너스 수준 생각 안 하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져서 오히려 청약통장을 재테크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게 이게 시절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청약통장이 내지 마련 어떤 그런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고금리라고 그러게요. 금리가 달라서요. 네. 예, 보통 이제 3%대만 넘어가도 이제는 고금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청약 예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가입하고 나서 해지하는 시점까지의 기준을 보니까 1개월 이내에서는 이제 거의 이자가 없는데요. 1년 그 미만 같은 경우는 벌써 2% 정도 금리가 주어지고 1년 이상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2.5% 그다음에 2년 이상일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3.3% 요즘의 고금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가보시면 너무 좀 답답하시잖아요. 적금 상품 금리가 2.5%인데요. 이거 세금 떼고 뭐 다 떼면 실효 세율이 사실 또 2%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는 3.3% 아주 고금리죠. 우대 조건도 준다고 하니까 금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최근에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소득 공제 혜택까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청약저축에 이것저것 다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간 12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전체액은 아니고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최대 48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48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받는 게 도대체 좀 얼만큼 이익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를 다 쓰시잖아요. 근로자 중에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신용카드로 1,240만 원을 쓰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환급 받으시게 되는 소득공제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연간 한 1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이제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이 주택 청약 종합 통장을 통해서 비과세 생계형으로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비과세 세금을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죠. 청약 통장 알림이 같은데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청약 통장?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세금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시기는 한데 우리나라 세금이 뭐 해마다 바뀝니다. 많이 바뀌는데 2014년부터 이제 소득공제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세액공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소득공제라고 하는 건 우리 이만큼 소득이 있는데 요만큼 빼고 요만큼 빼서 요만큼의 소득에서 내가 세금 비율을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겠다였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고요.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계산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야 될 세금에서 세금액에서 일정 부분에 또 세금액을 빼주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제 세액 공제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추세로 바뀌는데 이 청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 공제 상품으로 이제 계속 자리매김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없어지는 추세에서는 살아남는 거 이거 하나니까 상당히 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죠.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알림이가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혜택이 너무나 가득해서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청약 통장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 기대해 볼게요.